코스닥의 낙폭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0.8% 정도까지 밀리네요. 그러면 섹터별로 대응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 스크리닝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장 핵심부터 짚어주시죠. 네, 오늘 마켓 스크리닝 포인트 말씀드리면 역시 좀 가든 종목만 간다. 주도주 간의 순환매다. 이쪽만 계속 지금 가는 종목만 가고 쏠림이 계속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피로도가 더 강하게 노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가는 종목 어떤 쪽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밖에도 또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면 쭉 한번 좀 스크리닝을 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보시면 이제 PPI도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그다음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늘어나면서 시장이 다시 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를 올렸습니다만 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도 같이 키운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역시 가는 종목만 간다. 뉴스가 계속 나오는 종목. 사실 요새 시장 주식을 매매를 쉽게 하려면 뉴스 보고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종목, 얘기 나오는 종목. 저도 요새 경제방송 틀기만 하면 화장품 얘기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음식료 얘기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쪽에서 놀아야지 수익 날 확률이 높겠죠. 오늘 OEM, ODM 업체들 강세입니다. 한국 코르마, 코스맥스 급등하고요. 나머지 화장품 그동안 못 갔던 종목들도 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킨앤스킨 상한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코리아나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마녀공장 어제여서 오늘도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에 토니모리가 초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전에 이 종목도 한번 바닥권에서 올라올 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상당히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이치안불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화장품 섹터 못 올랐던 중소형주 단에서 시세가 계속 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오늘 시장 보신다라면은 그동안 좀못 올랐었던 일부 종목들 좀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이오 섹터 전체적으로 좀 약한 모습 속에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 요거하고요. 지노믹트 요거 두개좀 상승하는 거좀 눈에 띈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게임도 어제부터 펄어비스 올라오고요. 최근에 좀 크래프톤은 좀 외국인들 수급이 상당히 좋은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데뷔 시스터즈 조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제 눈에 오늘 가장 큰 특징은 자동차입니다. 최근에 현대차하고 기아가 올라오면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많이 올랐죠. 특히 화신 같은 경우가 좀 강하게 올라왔었고요. 오늘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대 모비스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대 글로비스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 내에서 그동안 못 올랐던 바닥권에 있던 해당 종목들이 거의 한 번에 두세 달치를 고점을 돌파해버리는 흐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형주 단에서 모비스하고 글로비스 급등하는 거좀 눈에 띄고 있고요. 하락 쪽에서 본다면 지금 2차 전지 전체적으로 좀 급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가 또 튀어오르고 다른 쪽들이 튀어오르다 보니까 2차 전지주들이 좀 빠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반등하고 나서 다시 또 조정에 들어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블록딜 나오면서 지금 급락하는 모습 블록딜 가격이 현대 가격 수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또 이제 태양광 쪽도 지금 조정에 들어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구리라든지 그런 쪽들도 좀 조정이고요. 그다음에 전력기기 이런 쪽들도 소폭 좀 반등하는 모습, 음식료 섹터주들도 이제 상승하면서 체면 처리하고 있는데요. 개별주 중에서는 대한제당, 이거 설탕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좀 제가 좀 골라놓고 보고 있었는데 오늘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 교촌 FMB라든지 할인 이런 식으로 좀안 오른 종목들도 좀 챙겨보시고 제주맥주도 서서히 조금 올라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중심에 화장품이 있습니다. 오늘장도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 그동안 안 올랐던 종목, 상당히 많은 종목이 화장품이었구나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요즘 깨닫게 되는데요. 특히나 화장품 OEM, ODM, 이렇게 키워드를 좀 달아주셨는데, 화장품 종목군들 이제 좀 차별화가 나오는 걸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확산되면서 그 내에서의 순환매일지, 대응 전략 알려주시죠. 네, 화장품도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의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시다시피 지금은 대형 브랜드보다는 중소형 브랜드들이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고 가성비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아시다시피 또 미국에서도 아마존에서도 국내 화장품 업체들과의 협업을 계속 하기 위해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만들어주는 쪽이 가장 핫하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느 브랜드든지 간에 자기 공장이 없으면 ODM, OEM 업체가 지금 대장입니다. 그래서 공장이 있는 업체들 위주로 지금 시장에서 강세를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 콜마라든지 코스맥스라든지 토니모리 다 공장이 있는 상태고 코리아나 한국 화장품 제조 이런 쪽들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다음에 코스메카 코리아도 그랬었고요. 전체적으로 자기가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 이거는 매출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쪽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덜 올랐다가 묵직하게 다시 또 올라오는 모습이고 중소형주 단에서는 일부 좀 차익 실현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챙겨보셔야 될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지금
사실은 매물도 고점에서 조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주의하시고 바닥권에 있던 뭐 스킨앤스킨은 뜬금없이 이제 상한가에 들어간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세화 PNC 뭐 이런 종목들도 올라오고 선진 뷰티도 공장 증설하면서 그 부분 때문에 다시 또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향들이 오늘 어떻게 보면 좀 강한 편이네요. 지금 제이주 코스메틱도 21%대에 올라 있는 모습이고요. 한국 화장품도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많이 오른 종목들 중에서 좀 덜 오른 종목 계속 찾기 있는 것 같습니다. 덜 오른 종목 중에서 보니까 바이온이라고 있거든요. 이 종목도 최근에 좀 바닥 잡고 오늘 16% 정도 올랐는데 이런 식으로 좀 바닥 탈출하는 작은 종목들 위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삐아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리더스 코스메틱도 올라오고 있고 이렇게 보니까 제가 보니까 미국향 위주로 올랐다가 다시 또 이제 그동안 못 올랐던 중국향 쪽으로도 좀 순환매가 돌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의료기기, 미용기기 쪽에서도 APR 이제 계속 반등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못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소재단에서도 올라오고 뭐 아시다시피 AS텍도 계속 올라갔고요. 대봉 LS도 조용히 있다가 오늘은 조금 반등에 동참하는 모습인데요. 일단 화장품 섹터 내에서 주도주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라면은 또 내지는 그 화장품 안에서도 또 숨바뀜이 나타난다라면은 상대적으로 좀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한테 좀 시선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화장품주들 뭐 절대 밸류를 딱 정해놓고 이 정도 수준이 오면 팔아야지 이런 게 나을까요? 아니면 뭐 직전 고점 수준을 봐야 될지 아마 초창기 잡으신 분들은 지금 수익을 많이 내고 계실 텐데 엑시트 전략 어떤 부분 추천하시겠어요? 네, 진짜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정말 10배거 10배 나왔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뭐 비싸다 싸다를 논하기보다는 지금은 뭐 뉴스 이슈 테마 플레이 뭐 물론 실적이 좋긴 합니다만은 일부 종목은 엄청 좋아지고 일부 종목은 조금씩 좋아지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좀 기대감에 좀 심취해서 미리 올라간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확실히 해당 특정 브랜드 같은 경우는 특정 제품이 잘 팔려서 실적이 좋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실적 부분이 이제 주가보다 너무 앞서가 있다라면 그 괴리를 줄이는 조정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뭐 파는 시점을 항상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단기적으로는 뭐 급등 한 3, 4일 정도 급등하고 항상 매물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래 실리면서 윗골이 달리기 시작하면 매도했다가 다시 또 저점에서 다시 또 기술적인 지지선이 오면 다시 대매수하고 이렇게 조금 트레이딩을 하면서 화장품 섹터는 좀 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오늘은 좀 그동안 주도했던 종목들은 좀 많이 오른 것 같고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종목한테 좀 순환매가 돌긴 하는데 지금 뭐랄까요. 대장 역할을 해주던 뭐 실리콘2가 지금 마이너스 돼 있고 코스메카 코리아도 지금 마이너스 들어가 있거든요. 이 종목들 흐름 이렇게 되는데 한국 콜마나 코스맥스가 살아있고 중국관 관련주들이 계속 살아있다라면 약간 수급 이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일단 화장품 섹터는 지금 쥐고 들고 가기보다는 이격이 벌어지면 매도했다, 이격이 좁혀지면 다시 대매수했다 이런 전략으로 종목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죠. 두 번째로 좀 대형주들인데요. 오랜만에 조선주들, 조선 기자재까지 동반 강력한 상승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력 쪽으로는 원전 쪽 몇몇 또 눈에 띄는 것 같고요. 종목별로는 다소 좀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조선의 강세는 배경에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을까요? 이쪽도 다들 아시다시피 뭐 낙폭과대일 수도 있겠고 실적 대비해서 너무 못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용히 올라옵니다. 최근에 현대 미포라든지 현대 중공업도 저희가 다른 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안 봐서 그렇지 일단 추세를 조금씩 살려내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삼성중공업도 좀 반등에 나서는 모습인데 삼성중공업만 지금 약간 추세가 살짝 꺾여있는 상태 속에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사실 동해, 영일만 그쪽 가스전과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쪽이랑도 뭐 어느 정도 조선 쪽들도 조선 기자재 쪽들도 다 연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후발로 나오고 있고요. 일단 뭐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유지 그리고 다음에 뭐 제가 좀 가스전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라면은 지금 한국가스공사가 진짜 상당히 좀 급등을 했습니다. 계속 이제 정부의 테마라고도 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정부는 이제 어차피 12월 달 말까지는 계속 이슈를 제공할 거고 어차피 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종목의 흐름이 계속 대장 역할을 해줄 수밖에 없겠고 후발로는 지금 포스코 인터 보시면 제가 이 종목도 민간 사업 참여한 포스코 인터 한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포스코 인터는 미얀마 가스전 개발을 해봤기 때문에 가장 참여할 확률이 높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놓고 봤을 때 시장 흐름에 가장 연동도 하고 유통 물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시장 유통 물량이 한 13, 14%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급등량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공매도 3월 달까지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급등주가 계속 급등을 부르는 양상이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요. 동해 가스점 관련주는 가스공사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보고 나머지 뭐 피팅 밸브 업체들은 뭐 기술적으로 중소형주 대응하시고 지금 조선주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거기에 조금 영향을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기술적인 대응은 유효할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침 개장 직후에도 체크를 해드렸던 자동차 부품 쪽에 현대모비스 그때는 한 4% 오릅니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12% 급등이 나옵니다. 자동차 부품 전반으로 강한가 해서 좀 보니까 조금씩 따라가는 것 같긴 해요. 뭐 SL 화신 그리고 성우 하이텍까지 3에서 5% 정도의 상승세 띄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완성차가 많이 강한 건 아닌데 자동차 부품주들 오늘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반도체 내에서도 이 종목별로 조금씩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반도체 각각의 흐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사실 2차 전지 반등은 이제 기술적인 흐름이 크고 이제 중국산 전기차에서 유럽에서 관세를 강하게 매기는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보면은 정말로 전기차 부품주라든지 자동차 업체가 수혜를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자동차 현대차 같은 경우 꾸준한 흐름 보실 수가 있겠고 기아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신이나 최근에 이제 SL이 급등을 하기 시작한 상태가 되겠고 기관이랑 외국인 수급도 쭉쭉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신이 좀 가볍게 움직이는 편이었고 좀 성우 하이텍이 조금 무거운 편입니다만은 좀 바닥에서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실질적으로 본다라면은 사실은 이제 현대 모비스, 그 다음에 현대 오토, 그 다음에 현대 글로비스, 이런 쪽으로 현대차 그룹주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동안 너무 못 움직였었는데, 이제 좀 반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자율차 부분도 뭐 현대 오토가 뭐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는 수소 사업부를 현대차 쪽으로 넘기면서 조금 가벼워졌거든요. 그래서 현대 모비스하고 현대 글로비스, 이런 쪽들의 흐름은 현대차를 따라가는 흐름 중에서도 대형주 단에서도 그동안 좀 못 움직였기 때문에 좀 한풀이 반등이 좀 나온다고 볼 수 있겠는데 글로비스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비스는 이렇게 된 이상은 조금 흐름을 계속 유효해서 봐야 되겠다. 왜냐면 한 번에 계속 갈 수는 없겠지만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한 23만 한 7, 8천 원대? 네, 요 가격 계속 잘 유지가 된다라면은 긍정적인 방향성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 같고 그 외에는 뭐 지금 보시면은 전기차 부품 쪽들이 올라가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하이브리드 워낙 좋습니다. 또 지금 최근 수급은 조금 꼬여 있는데 코리아 FT도 좀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계속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뭐 하나 1등이 나오면 그거랑 이게 연결고리가 있는 섹터들 쪽으로도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계속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 쪽에서는 개인적으로 지금 삼성전자 흐름이 하이닉스 는 좀 많이 올랐고 삼성전자 흐름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어서 여기 조금 챙겨보시면서 나머지 반도체 종목들도 가던 종목 위주로만 좀 보시는 게 좋은데 일단 어제 만기 지나고 나서 우리 시장 지금 조금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그동안 못 가고 지수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종목들 쪽으로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을 짧게 짧게 선택하는 투자 전략 단기간으로 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